예뻐지는 채널 고리아 월드 7명의 구독자분들께 바칩니다. 뮤직 큐! 아이고, 살 판났네, 살 판났어. 어이, 정신 똑바로 안 차려! 엄마, 내방 들어올 때 노크 좀 하라니까. 노크는 무슨, 잘하는 짓이다. 어? 남들 다 출근할 시간에 여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이야? 어디서 궁디 이래 실룩실룩, 실룩실룩. 아이고, 남사스러우라. 캉막. 나 지금 이거 너 쪽으로 일하는 거거든?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, 이거 사. 어? 빨리 나와, 밥 먹게.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. 다 찍혔어. 먹다 죽으라는 건가? 귀하의 역량은 충분하나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탈락하셨습니다. 역량이 충분한데 왜? 33번째 면접에 떨어졌다. 미역국 괜히 먹었어. 내 이름은 고리야. 직업은? 만년 취준생. 팍팍 먹어. 식으면 맛 없어. 딸내미 면접 발표 날에 미역국을 먹이는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다. 유일한 내 가족이면서도. 야, 우리야 너, 응? 한번 만들면 집에서 너투분지 니투분지 해봐. 아주 그냥 엄마가 콱 작살을 낼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건 귀신같이 다 못하게 쳐내는 안티. 하지만. 언제까지나 지고 살 수만은 없다. 엄마, 인간은 이 누구나 각자의 라이프가 있는 법이잖아. 나도 내 인생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봤다, 이 말이지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 길은 취업은 아닌 것 같아. 난 남들과는 조금 다르니까 아주 조금 다르게 스페셜하게 너튜브를 하다 보면 내가 그걸로 성... 그게 맞나, 나? 그냥 엄마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, 이거 사, 응? 왜 안 된다는 건데? 왜? 딸이 하고 싶다는데? 아니다, 무슨 이유든 상관없어. 나 취준 때려치우고 너튜브 할 거야.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똥꼬집이야? 엄마가 요즘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취업하는 것보다 너튜브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. 어? 실버 버튼 받고 골드 버튼 받으면 한 달에 몇천만, 아니 막 몇억씩 번다니까? 아, 시끄러. 밥이나 먹어. 나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허파에 바람만 그냥 잔뜩 들어왔고선 하늘에서 너희 아빠가 보면 어? 좋아하시겠다. 그럼! 아빤 당연히 좋아요 눌러주시겠지. 뭘 눌러? 트렌드라곤 1도 모르는 유교거리자. 고리아 씨. 어디에 어머니 식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궁지를 드십니까? 꼰대.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엄마가 하는 일. 저 어머니 이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. 가만히 있어. 너 때문에. 어린 시절부터 유난스러웠던 우리 엄마는 사실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명한
장판의 여왕이었다. 전단지도 한번 가져가시고. 그래서 난 언제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인생도 하자. 하지 말라고. 아우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. 이거 사. 졸업식이 대목이야. 어머니, 어머니 안녕하세요. 나 리아 엄마 아시죠? 기억나시죠? 자, 리아야, 너네 엄마 왜 그래? 엄마가 창피했다. 그래, 한 번뿐인 인생, 엄마처럼 쪽팔리게 살 순 없어. 엄마, 나 할 말 있어. 이제부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. 나! 100만 너튜버가 될 거야.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, 오리아 씨. 응? 너 알바 때려치웠지? 어? 일로 와봐. 헐! 일로 와봐.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오게 어? 진짜 어디 것도 없이 이게 엄마 가슴을 긁고 댕겨? 억선동, 연남동 여기저기 뻘뻘거리면서 억수로 싸돌아 댕겼대? 아, 어? 거기가 핫플레이스란 말이야! 핫플, 아, 좋아하네. 너 진짜 정신 못 차릴 거야, 고리아 씨! 아,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.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. 그래. 이유가 뭔데? 어? 말해봐. 어? 미안해. 아, 요즘 가게가 너무 힘들어서 알바를 계속 쓰기가 좀... 뭔지 알지? 그냥! 힘들어서 때려쳤다. 왜? 뭐 그러면 안 돼?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네가 그러면 그렇지. 끈기도 없고. 아, 걱정하지 마.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. 뭐 어떻게 살 건데? 아까 말했잖아. 나 100만 너튜버가 될 거야. 아! 자, 고리야! 너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딴따라 흉내나 낼 거면 차라리 엄마 일 배워. 뷰티 플래너. 어? 그거 배워. 뷰티 플래너는 무슨? 나보고 저거 들고 다니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화장품 팔라고? 싫어! 절대 못해! 안 해! 이놈의 기습애가 진짜? 고운 화장품 팔아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놨더니 뭐? 너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? 아, 엄마의 말로 오늘 진짜 왜 그래? 아, 나 좀 내버려 둬! 나 씨 나길이야! 뭐? 씨? 이놈의 기습애가 진짜 하다하다 이제 엄마한테 욕하지? 아,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... 됐고! 고리야, 너 오늘부터 미용실로 나와. 나와서 머리라도 쓸어. 아, 왜? 싫어. 아, 나 고개. 아. 너 안 나오기만 해봐. 그냥 막 국물도 없어? 맨날 국물만 배 터지게 주면서. 이놈의 기집애가 진짜. 누가 그렇게 세게 문을 닫으래? 바람이 그랬어. 어휴. 내 팔자야 진짜. 천만리 여사님. 대기업 취직하더니 바쁜 척 오지고 지리네. 네 여친 속상하다 이놈아. 연락 좀 받아라. 쓰는 거 맞잖아. 길게 죽을 뻔했잖아. 아줌마 뭐야? 뭐 약장소 뭐 이런 건가? 기자님? 이게 아줌마들만 가는 미용실이잖아. 진짜? 저 그거래. 그게 뭔데? 저기요. 저기. 이거 인생덤 화장품인데요. 주세요. 염색할래?
너네 엄마 왜 그래? 이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부성 어린 세포들을 살살 깨워주고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피부로 만들어주고 내 인생의 꽃다운 청춘을 한 번 더! 한 번 더! 덤으로 살게 해주는 인생 덤 화장품이라 이 말이지. 오, 좋아 보인다! 되게 좋아. 아, 근데 이게 신상이라 바로 오싹 예약을 넣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지. 자, 예약하신 분. 나. 내가 첫 번째로 예약할게. 네 엄마 빨리 속고 싶어. 무슨 소리. 참말도 이 아래가 있는 마음. 자기요 정말리 뷰티 플래너. 어, 알아 플래너님. 그 정도 내가 먼저 찜할게. 됐어 됐어.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. 엄마 좋거든. 엄마 니야 왔네. 집에가 아직 버릇없이 어디 손님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.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? 엄마야말로 나 좀 쪽팔리게 하지 마. 내가 옛날부터 엄마 화장품 파는 거 싫다고 했잖아. 내 졸업식이고 뭐고 시도 때도 없이 왜 그러는 건데? 우리 이제 화장품 안 팔아도 미용실로 먹고 살만 하잖아. 아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. 어이구 어이구 철딱선이 없는 거. 세상 일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. 네 아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. 엄마라도 정신 차려야지. 너 시집도 보내고 어? 내 핑계 좀 대지 마.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찾을 거니까. 그러니까 제발 미용실에서 쓸데없이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이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, 그거 좀 하지 말라고. 아, 이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는 게 너랑 뭔 상관인데. 창피해.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창피해? 어! 창피해! 내 졸업식 때마다 엄마가 와서 전단지 돌리는 거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? 아냐고!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? 빨리 인생 헛살았네. 헛살았어. 그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? 그럼 너 뭐 어디 뭐 자랑스러운 딸인 줄 알아? 맨날 어? 방구석에 처박혀서 어?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엄마도 너 같은 딸 창피해! 그럼 같이 안 살면 되겠네. 내가 나갈게 이 집에서. 이번엔 바람이 그랬다 안 그러냐? 엄마와 딸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를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틀렸다. 우린 서로에 대해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한다. 나의 엄마는 나의 딸은
어떤 사람인지. 쟤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이야. 어휴, 정말. 아휴, 여기는 리아 방인데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지? 리아. 꼬아가. 셨구나. 이 먼 데까지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어머, 이게 그 새로 나온 신사 화장품? 이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부 근본부터 건강하게 케어해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주고 수분 보습력을 강화해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보습 케어 크림입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덤으로 추가된 기능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히죠. 뭔데요? 이 화장품을 바르면 10년 전